2년 전. 2년 전에 시작하셨다고요? 네. 계기는요? 뭐 하시려고요? 저 원래는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원이고요. 지금도 아직도 회사 다니고 있고. 네. 그럼 조건은 좋네요. 계속 회사 다니고 있고 안정하고. 회사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6년 전, 7년 전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요, 저 혼자요. 집에서 이제 회사는 그 회사는 다니시면서 예, 예. 시작을 와우. 그렇게 뭐 한 바람직한 모델이네요. 3년 정도 하다가. 제 막내가 아까 지금 11살인데 네. 요 한 3년 전에는 한 8살 그 정도여가지고 네. 육아휴직을 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년만 더 열심히 해서 이게 잘 되면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부인 일하세요? 예? 아니야, 집에 있어요. 집에 계시고. 그래서 했는데 엄청 잘 되진 않고 회사는 못 그만두겠고 네. 이제 좀만 있으면 애들 학자금도 나올 텐데 대학교 가면은 네. 그래서 그만두지 못하고 회사를 다시 들어가서 다니다가 구매대행도 하다가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쁜 공주님은 대권도 가셨어요? 구매대행 하면서 이제 또 주필이가 그 뷰투랩을 아니 뷰투랩 전이죠. 네. 이제 유튜브 저희 작은 애하고 먹방 하다가 네. 뷰투랩 그 노아 AI 나온다길래 네, 네. 이제 그거 좀 써서 또 그것도 좀 해보고. 와, 1세대시네. 주원규 PD님 1세대시네. 예전에 그 신생정치는 한 10만 명일 때 그때부터 이제 봐가지고 거기도. 그렇구나. 예. 스마트 스토어 처음에 막 강의하고 할 때. 그러면 제 채널은 400명일 때부터 보신 거네요. 나 훗날에 말씀하시면. 아. 기억해 주세요. 몇 명 몇 명이죠? 600 얼마나요? 500 몇인가요? 아니, 솔직히 숫자 생각은 크게 안 한 게. 나중에 아마 채널 하면서 얘기할 건데. 요즘은 과거하고 규칙이 틀려서 숫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 여론의 흐름에 밀려서 여기 지금 처음에 불을 너무 뗐다. 처음에 불을 너무 떼서 아마추어가 됐네. 프로였는데, 아. 왜냐면 지금 하려는 비즈니스나 방향 있잖아요. 제가 머니모스터님한테는 100만 갔을 때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방향 잘 잡고 싶어요. 지금 진짜 전략이 아주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요즘에 그걸 못 잡고 있어요. 그쵸.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건강 채널도 할 수 있고 물론 여자가 나와서 요리를 한다거나 네.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이제 그건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못하겠지요. 네. 그런 걸 빼고는 제가 할 수 있는 뭐 건강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네. 뭐 요리 같은 걸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솔직히 하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깊이는 좀 약간 좀 낮은 것 같아요. 현집은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만들었던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편집도 엄청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네. 그냥 조금은 이제 좀 나름 이제 총 하는 지금까지 것 같아요. 영상을 몇 개 정도 만드신 것 같아요? 영상 다 합하면 한 200개, 300개는 만든 것 같아요. 쇼츠까지 해서 미조품 한 4,50개? 4,50개? 예. 아. 쇼츠도 한 2, 300개 이상은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다 혼자 하셨고요? 예. 집에서 퇴근하고선 스토리 만드실 때는? 내용. 아,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먹방 할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먹기만 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채널 할 때는 그거는 이제 비슷한 그 주제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 3개, 4개 가져와서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노아 AI하고 이제 그거 써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대본 짜게끔 그 툴 같은 게 있어요. 아, 어디서요? 처음에 이제 예. 아, 그거. 처음에 이제 공감 맞아요.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아, 그거 봐가면서 같이 이렇게 막 살고 했어요. 예, 예. 뭐 정보 막 그런 거 있다가 주PD가 강조하는 게 이제 맞아요. 정보, 예. 공감, 재미, 흥미. 네, 맞아요. 예. 맞아, 그랬죠. 강의할 때 항상 우리는 그 재미하고 흥미는 좀 타고나는 거여서 공감하고 정보 쪽으로 가자 해서 건강 채널 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좀 더 어렸을 때는, 너 개그맨 해도 되겠다. 영업사원 해도 되겠다. 내가 너무 느낌이 정보 있으셔. 쪽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보면은, 재미나 흥미 쪽이 더 구독자 느는 것도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네.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좀 재밌게 하고. 맞아, 하면은. 맞아. 그리고 정보. 예. 찐정보.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보자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와이프하고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많이 올렸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브이로그가 약간 공감을 생성하게, 약간 좀 정리를 예. 해보죠. 그럼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서대로. 하긴 정리가 안 됐네요. 하셨던 순서. 쭉 한번 들어. 저희 아들하고 먹방. 처음에 먹방이 2년 전에. 네. 예, 그러고요. 그거 하고, 조금 지나서, 건강 채널 했어요. 건강 채널이라고 예. 하면, 주로 어떤 정도예요? 그때 막 유행하던 거? 당뇨, 치매. 그래서 그 그쵸. 책을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딴 영상들 본 다음에, 또 이제 정보 추가할 거 있으면은 네이버 찾아서 정보 추가하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원래 목적은 이걸 해서 이제 나중에 내가 뭐 건강기능식품도 한번 팔아보고, 원래는 제 제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게 목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쯤에서 이제 하시는 일은, 직장의 업종은 뭐예요? 저 식품회사요. 연기되네. 식품이라고 하면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아까 저거, 저 회사 다녀요. 와, 너 이번에 소세지 밑에서 간식 먹던 게 있어오고, 그거 들어가고 들면서 예를 들었는데. 야, 그 영상에서. 저기도 지금 이제 24년째 다니고 있어가지고. 24년째. 그러네요. 이제는 이제 후반을 좀 생각할 때네요. 나중에 좀 탄탄하게 후반을. 그러면 고구마를 오늘 잘못 갖고 온 것 같다. 지난주에 있던 애가 안 되겠는데. 고구마 한 장만 다시 갖고 나올게요. 그리고 계속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건강까지 왔어요. 그 건강은 몇 개월 운영하셨어요? 4개월이요. 4개월 좀 넘게요. 4개월 만에 구독자 18,000이라고 하셨나요? 예. 13,000, 18,000? 처음에 영상 제가 딱 정확히 100개 올렸거든요. 쇼츠까지요. 네. 근데 처음에 한 50개 올릴 동안 구독자가 40명이었어요. 50개 올릴 때까지? 예. 근데 영상 하나가 이제 그 후에 터지면서 네. 134만 뷰 갔거든요. 와우. 미드폼이요? 네. 144만. 예. 거기서 한 8,000 건졌겠네요. 아니, 8,000 훨씬 넘었어요. 넘었어요. 원래 160명이 한 명이잖아요. 와, 거기서 많이 찍었구나. 예. 거기서 거의 다 찍다시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후로도 이제 뭐 조금씩 반응이 있었는데. 네. 20만, 30만 이렇게 나오다가. 네. 그거 올리니까 거기서 터져가지고. 거기서 18,900명 만들고. 최근에 얼마, 양도했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고요? 네. 300이요. 500명, 처음에는 500에 올렸는데 입질이 없더라고요. 어디다 올리셨어요 혹시? 중고나라에요. 와. 거기 보면 되게 많아요. 채널 양도 올린 거. 처음 알았어요. 와. 중고나라의 채널. 네. 와, 나 신난다. 내가 더 배워야지. 거기 엄청 많아요. 채널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 요즘 장난. 장난치는 친구들이, 강의 장난치는 친구들이 그곳에서 사서 이름 바꿨었습니다. 왜냐면 계산이 안 나오고, 제가 역산 해봤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왜냐면 뻔한 스토리인데. 네. 그 미드폼 주위 10명의 가입자 1명이라고 나와있어요. 말이세요? 기존 거 지운 거지. 그런 게 있구나. 그 300에 파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파신 이유는 아예 재미없는 거죠. 이거. 내가 그 길로 갈 것도 아니고. 맞죠? 재미는 있는데 경쟁력이 약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건강 채널부터 시작한다는데 너무 가짜 정보들이 많으니까 건강 채널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내가 당뇨, 치매 그걸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니네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채널 아니면 의사가 하는 채널 아니면 약사가 하는 채널을 먼저 띄워주겠다. 니네는 맨 나중에 띄워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제품을 팔면은 경쟁력이 훨씬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접고 근데 그게 그래도 40몇 명에서 갑자기 18,000명 되니까 제가 애드센스 수익을 처음에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얼마 정도 받았어요? 한 380 정도 받았어요. 아~ 처음 애드센스 수익 그거를. 그러겠다. 그래, 남들이 거짓말 치지 말라고 무슨 처음 받는 건데 강사하셨는데 진짜 요즘 그 초보자들 강사? 이 그렇게 봤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이제 팔고 요리 채널 여자 목소리도 해서 좀 하다가 요리 채널을 여자 목소리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 타입캐스트요. TSS. 그러니까 타입캐스트에서 쓰시는 건 알겠는데 예. 그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요? 영상은 제 손이 봐도 이제 남자 손일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 요리 장갑 있잖아요. 그걸 좀 꼈어요. 괴물이시네요. 네, 네. 그걸 좀 꼈는데 끼고선 좀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담아드릴까요? 특히 요리 채널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내가 장기간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오랫동안 내 목소리도 아니고 그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 꾸준히 할 수 있겠다? 네 아니 꾸준히 얼마 그, 아니, 꾸준히 할 수 있겠다 그거 이제 만들고 있는 도중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예 그 여자로 목소리로 해서 요리 아까, 채널을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아이랑 같이 하는 먹방 채널이라는데 네 맨 처음엔요 그 먹방 채널이랑 지금 건강 채널이랑 요리 채널 넘어가시는 상황에 네. 이 채널을 몇 가지 키우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몇 구독자요? 몇 명까지 키우고 어떻게 하겠다? 아 어떤 식으로 확장하겠다? 그거 할 때는 그런 생각 없이 네 요즘에 요리 채널이 뜨고 네 그리고 요리를 하면 이왕이면 여자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걸로 난 할 줄 아니까 네.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봐야겠다는데 그 약간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게 되니까 일단은 띄워보자. 아 요거 나중에 또 도시락 같은거나 아니면 밀키트 같은 거를 내 걸 내서 팔자. 팔아야겠다. 아. 지금도 저는 최종 목표는 내 제품 만들어서 OEM 넣어서 팔아야겠다 그 생각이거든요. 저는 나중에는. 먹방 해봤고. 건강 해봤고 네. 요리 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네요 다 연결돼 있네 저. 아 그런가요? 지금 하시는 거랑 저 먹방도 음식이고 네. 건강도 건강 음식을 따지면 그리고 제가 구매대행 했던 게 건강기능식품 팔았거든요 아 그러면 한길을 가시는 분이네 장인이신데요 건강 채널 18,000명 300만원 아까운데 돈이 부족 그때 뭐 생활비나 이런 게 부족하셨어요? 아니 아니에요 그런 그냥,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근데 솔직히 나를 언제나 할 수 있다 그건 솔직히 그, 지금 해도 자신은 있어요 있다 이 정도는 예. 그거는 근데 나중에 경쟁력이 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 훗날에 가서 아, 예. 그런 사짜 들어간 사람들한테 예. 밀릴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아무리 잘 돼도 저한테 도대체 왜 고구마를 고구마 사면은 강의를 너 이거 상담을 공짜로 해주냐고 댓글에 물어보시는 맞아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영상에 다 넣었는데 아 영상을 너무 지루하게 했나 보다 아니 영상을 다 못 보셨구나 처음 고구마 혼자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선 그 정도 보고선 제가 이제 딱 아 그랬구나 근데 그 후에 다 보고선 아 이제 아 되게 재미난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요 이제는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요리 채널 그거 여자 목소리 들어간 요리 채널 하다가 네 그건 몇 가지 갔어요? 그거는 거의 안 했어요 6개 정도 올렸어요 영상 반응이 없었구나 아니, 반응은 좋았어요 얼마큼 2-3천에 나온 것도 있었어요 6개 네, 정도인데 구독자 몇 명까지 갔어요? 6명이요 구독자는 뭐 좋진 않았는데 조회수는 조회수는 뭐 한 2,000명 2,000회 간 것도 있고 총 조회수가 몇 나왔을까요? 2,000회 6개 그러면 2,000회가 많은 거라면 평균에서 한 4,500 나왔을 거고 4,5,000회? 4,000 정도? 5,000회 예, 5,000회 정도 나왔겠네요 그 정도쯤 나온 것 같아요 5,000회에 6명 6명 800, 900에 1명 미드꿈이에요? 아니에요 다 쇼츠예요 쇼츠, 어? 쇼츠 900명이 1명이면은 그 구독자 속도 괜찮은 건데 밀어붙이시면 나중에 그것도 한번 탄력 받으면 쫙 올라올 것 같아요. 그것도 계속해서 하면은 하겠는데
근데 또 이제 그때쯤 이제 또 주피디하고 밥 먹었거든요. 아, 식사. 네. 저거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제가 또 최근에 느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와, 이 영상은 여기서밖에 못 보는 영상이네 이거는. 맞아.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나의 장점이 뭘까, 남들 못하는 게 뭘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셋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요걸로 가족 브이로그도 밀어붙여야겠다 하고선 좀 찍었어요. 근데 큰애하고 둘째가 이제 사춘기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막 너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서 해야겠다 해고선 올렸는데 또 이게 한 번씩 가끔 또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표정도 안 좋아지고. 네. 연기를 해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면 지르시나요? 약간 좀 그렇게 돼요. 어, 뭐, 지금 요즘 되게 그 중요한 성격인데 갖추고 계셨네요. 아. 요즘 해야 돼요, 그냥. 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꾸준한 것도 그냥 생각 없이 꾸준하게 하죠. 그님 짜장면 먹을 때 뭐라고 해주셨어요? 혹시? 특별히 뭐 조언 주신 거 있어요? 특별한 걸 해라.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지금 당신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외 구매 대행을 했어서 그것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을 내가 알려주고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3교대 근무하거든요. 공장 다니는데. 바뀌어요? 로테이션이? 예. 교대 근무를 하는데. 몇 달에 한번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뭘 그런 게 좀 뭐 창피하기도 하고. 소재는 될 수 있는데 콘텐츠 생산이 계속 생기긴 좀 힘들겠다. 그렇죠. 회사 기밀도 뭐, 그걸로만, 예. 그걸로만은 그렇고. 단기 이슈는 가능할 건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직접 나와서. 지금은 요리 채널을 이제 하려고, 제가 직접 나와서. 그러면 지금 요리 채널은 아직 진행 중이시니까 세 번째 거. 그러니까 네 번째가 브이로그인데. 네. 브이로그인데, 세 번째 거는 아직 그냥 뭐 닫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네. 개에다가 하시려고요? 아니면 개에다 이어서 하시려고 별도로 만드시겠죠, 채널? 그 채널, 여자 목소리 채널을 우선 그 영상을 다 없애고선 거기다가 이제 제 목소리 입혀가지고 그렇게 할까 해요. 아니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가든지요. 누가 쇼츠를, 채널 안에 들어와서,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인식하나요? 우리나 인식하죠? 쇼츠 어떻게 보세요? 어, 내가 구독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전에는 여자였는데 지금 남자로 바뀌었다를 시청자 알아요? 계속 만들어내면은, 아, 전에 부인이 했다가 남편이 했나보다 생각하지 않을까? 지우지 마세요. 그거 하면 괜히 기존 조회수 뭐 하는 것만 사라지고. 개수는 압력도 사라지니까. 그것도 올린 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바꿔도 되긴 하겠죠. 네, 다시 시작해도 되긴 하는데. 네. 그 채널로 구독자는 그게 6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5천에 6명이면 뭐 그냥 새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크게 의미 없어가지고. 전혀 의미가 없네요. 네. 네. 그래서 브이로그에서 요리를 하시고 싶다. 근데 오늘 찾아오신 내용은 뭐를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떤 게요? 요리 영상을 보면은 어? 아직 그러면 요리에 대한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요리를 너무 재밌게 진짜 그러니까 요리를 뭐 저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리로? 구쳤어요? 요리 쪽으로. 예. 요리 쪽으로. 근데 그 나는 훗날에 건강음식도 팔 거니까 건강음식 팔아도 좋고요. 훗날에 팔 오시락 같은 거 팔아도 좋고 아니면은 뭐 밀키트 같은 뭐 저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밀키트 엄청 많잖아요 종류요. 네네네. 뭐 찌개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뭐 국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럼 지금 요리라고 하면 직접 하시는 뭐 백종원 레시피처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말고요. 그냥 좀 재밌게 누군가가 이제 왜 우리 만약에 닭도리탕 하면은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네. 일단 하나 좀 보여줘도 될까요? 네 보여주세요. 지펀펀 아시죠? 몰라요. 어 그러세요? 네. 얘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은 치킨 살안 찌는 치킨. 이것도 요리 채널이지만 그냥 직화로 구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내 전문인데. 이건 뭐 광고긴 한데. 이거 엄청 올랐거든요. 몇 개월 만에.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다 만들어낼 수 있었다. 야,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는데. 실제로 팔고 있다. 불맛 장렬 화락 바베큐 치킨. 예, 네, 지금 구독자 얼마 돼요? 지금 이제 114만 명인가? 네.
유용한데요? 예. 네. 아. 이 또 뒤에 조력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채널은 솔직히 이거는 너 이 정도 퀄리티는 저도 예. 이거는 뭐 근데 좀 따라한 채널들도 있다고 요즘에요. 아 따라해. 예 여기 이제 유부녀인데 저희 남편은 아까 좀 비슷해요. 그 채널하고 스타일이. 이 채널도 지금 특상했어요. 근데 이 요리 채널이긴 요리를 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지금 원양 불고기 만들거든요. 내가 원양 불고기를 만들고 싶을 때 이걸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갈까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음식은 중간에 실수만 안 하면 이탈률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런 실수도 아니요. 재밌게 봐요, 근데. 이런 거는 예. 이런 거는 재밌게 보죠. 근데 다른 예. 실수 그냥 쭉 추락시키는 거. 아 아니면은 이것도 지금. 엄청 울리고 있거든요, 얘네도. 아니면 이런 스타일로 갈까. 요것도 보니까 해외에서 이 사람, 하고 있는 거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또. 지금 몇 명이었어요? 아까요? 그 68만 명인가? 68만. 이런 스타일로 할까. 아니면은 또. 뭐 이런 채널은 솔직히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얘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디서든 이제 못 보는 그런. 와이프 안준데 여자애들 그 이런 이런 느낌은 어디서든지 못 보잖아요. 물 못 드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물과의 첫 만남이 이거 청담동에. 이런 스타일로 해볼까.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는 게 맞을까. 그게 계속 고민이에요.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저 굴. 어떻게 할까? 많이 보긴 하는데, 아,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조사는 다 하셨는데, 네. 뭐가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해, 정확한 뜻을 이해를. 아까 그렇게 정확한 좀 요리를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실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재미있게 갈까? 아니면은 진짜 요리를 이렇게 레시피를 보여주면서 만약에 닭도리탕 하는데 뭐 고추장 두 숟갈 뭐 고춧가루 한 숟갈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분을 끌고 갈까? 아 그럼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까? 예. 지금 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시장에. 예 맞아요.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주피디님 그 조언해 주셨다는 거는. 좀 독특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봐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 이게 남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신 거에서 그냥 따라하기만 아니라 하는 게 아니고 내 특징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예. 네 가지를. 그럼 제일 잘하실 수 있는 게 방금 그 경우를 들었던 것 중에 어떤 거예요? 편집도 왜 그러냐면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꾸준히 할 수 있으면 내가 소재를 발굴해서 요리 준비나 나머지 발굴해서 갈 때 내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 찾아내야 되고 내가 응용이 쉬운 컨텐츠여야 돼요. 이거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만만한 애가 누구냐. 방금 전에 보여주신 것 중에 내가 제일 만만한 애가 누구지? 이거를 좀 봐주실래요? 그게 누굴까요? 그럼 제가 대표님 쪽 결을 좀 알고 얘기가 좀 어떤 걸 따라하기 가장 편하겠냐 그걸 편하기보다도 내가 쟤는 그 있죠. 내가 쟤는 이기겠다. 아... 내가 노력 다 하면 저 정도는 만들겠다가 아니라 네. 내가 쟤는 저거는 내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게 지금 보여주신 채널 중에서 어떤 건지 하고 싶다가 아니라요? 하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이거 그 영상 다시 볼게요 예 다른 걸로 다 쇼츠네요? 쇼츠로 하셨거든 예 쇼츠로 해서 어차피 애드센스 수익이 목적이 아니어서 네. 아, 애드센스 수익이 목적이다. 목적이 아니라서요. 아니라서. 예, 예. 아, 지금 쇼츠는 지금 아직. 껍질까지 드렌지 껍질 갈아가지고 톡톡 넣어줘서 네. 핑쳐주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치지 말고 약간. 예, 하는데 그 소재는 뭐로 하실 거예요? 요리 요런 식의 뭐 예, 요리인데. 예, 예.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볼 때요. 이거 그 아까 여자분은 재미 요소가 아니라 지혜롭게 넘긴 거예요. 상품 광고를. 전략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플루언서처럼. 그리고 거기는 아마 그 광고용으로 협찬 들어온 상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맞아요. 협찬 상품이 요즘은 지금 기존에 광고 뭐
그 온라인 광고나 광고 인프라 있던 것들이 하나도 이제 효과가 안 나요. 그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광고 효율이 안 나오니까 요즘은 인플루언서들한테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서 영상까지 만들어주고 들어가는 거. 옛날 말하면 연예인 한 명 해서 그 하나 CF 찍듯이 근데 CF인데 약간 드라마처럼 찍는 거죠. 짧게 숏으로 그런 식으로 편집해서 수준이 높아요. 그런 애들은 그 상품 협찬도 있잖아. 근데 내가 어설픈 거로 가긴 좀 힘든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건 일단은 막 가시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어제 올린 영상에 얘기 나왔나? 제주가 많은 사람이 채널 못 키운다고 그랬어요. 아, 그 얘기 저 들었어요. 어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하다가 또 아이디어가 나오면 제가 그래서 조금씩 그랬어요. 예. 네.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니까 똑똑한 거죠. 남들보다 먼저 본 거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왜냐면 방법이 없는 사람은 더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더 좋은 게 생각 안 나는 사람은 그냥 그거 꾸준히 하거든. 꾸준히. 그 꾸준히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 100만 만드는데 9년 걸렸어. 맞, 예. 네. 근데 그 사람 거 보고 그 사람보다 더 때려 넣은 사람들은 3년, 4년 걸리고. 그니까 저 이제 대충 알겠어요. 근데 대표님, 이거저거 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다 연결돼요. 연결돼요. 약간 좀 다른 소재를 다뤄볼까? 약간, 처음엔 중식 하시다가, 일식 했다가, 한식 했다가, 이번에 밀키트 하려는 것처럼 좀 느껴져요. 안 달라 보이거든, 제 눈에는. 다른 소재나, 소리도, 모든 것들이. 그리고 가족 브이로그도 먹는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있었어요. 그쵸. 네. 다 음식 냄새 나요, 지금 전체 채널에서. 그러니까 통일감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지금 2년 동안 채널 4개를 경험한 경력자야. 그리고 훗날에 다음에 만드는 채널이 신사임당님처럼 180만이 되면 말씀하시기. 나도 그 전에 4개 만들어서 말아먹어봤고, 하나는 팔아봤어. 이 얘기 또 하시겠죠. 사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하시는 분이 되는데, 이번에는 대신 제가 그 목표 정확하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어디까지 갈 건지 미리 정해놔요. 그러니까 저 이제 대충 알겠어요. 근데 대표님 이거저거 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다 연결돼요. 그리고 가족 브이로그도 먹는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다 음식 냄새 나요, 지금 전체 채널에서. 그러니까 통일감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지금 2년 동안 채널 4개를 경험한 경력자야. 그리고 훗날에 다음에 만드는 채널이 신사임당님처럼 180만이 되면 말씀하시기. 나도 그 전에 4개 만들어서 말아먹어봤고, 하나는 팔아봤어. 이 얘기 또 하시겠죠. 사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하시는 분이 되는데, 이번에는 대신 제가 그 목표 정확하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 게, 어디까지 갈 건지 미리 정해놔요. 뭐, 솔직히 많이만 만드는 건 쉬우시잖아요, 구독자. 네. 그럼 요번에 하는 거는 내가 50만까지는 가봐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딴 생각 안 하고 딴 거 안 하고. 그러려면 50만을 가려면 영상 100만 뜬 게 만 구독자를 만들어줬다, 쇼츠 하나가. 그러면 100만 뜨는 게 50개까지는 나올 때까지는 이거 해보자. 대표님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꾸준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못하느냐. 50만까지 갈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그 100만으로 뜬 영상이 몇 개 중에 하나가 뜬 거죠? 아까 올리셨다는 게 50개 정도 올렸었거든요. 처음에요? 한 60개 정도 이상 올렸을 때. 예. 그러면 60개 올렸을 때 하나가 100만이 떴으니까, 그래서 만을 만들었으니까, 60개, 100만이 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600개면 10만. 약간 부스팅 붙을 거니까, 예. 이어서 붙을 거니까 10만, 30만, 1000개. 아. 올려서 50만을 만든다.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영상 올릴 때마다 속도는 더 붙는다. 내가 영상 1000개를
이런 방식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천 개를 뽑아내려면 음식의 가짓수, 그럼 일식까지 다룰지 밀키트만 다룰지 뭐까지를 쫙 야외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 계획표를 쫙 갖고 있으면 당장 소재를 구하지 못할 때 그 리스트, 그 음식 종류에서 눈에 보이는 걸 아무거나 뽑아서 씁니다. 이게 전략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튜브 강, 모든 유튜버들의 가장 필요한 거는 출발을 때 전략이에요. 안 그러니까 실패예요. 그 전략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재가 제일 걱정이시죠. 채널 운영하다 보면 소재가 제일 걱정이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왜 채널 운영하다 보면 소재가 왜 걱정이냐면 처음부터 내가 얼마만큼 몇 개까지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안 짠 거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는 대충 내가 2월에 2월까지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경쟁 채널에서 내가 이번에 다음 달에 다루려고 했던 그 음식이 올라와 막 사방에서. 그럼 난 그거 못 하기 좀 애매하니까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1개년 계획 정도로. 저는 계획을 나름 세운다고 세웠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운 게 아니고 제가 회사 근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주일에 영상을 미드폼 한 개 정도 만들고 쇼츠는 한 세 개 정도 만들자, 단순히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퇴근을 요 시간대쯤 하니까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는 유튜브 영상 만드는데 하자. 그렇게만 계획을 세웠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지금 100만 조회수가 나오는 게 50개 중에 뭐 한 개면은 내가 100만 구독자를 만들려면은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제가 지금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저게 나중에 이렇게 붙으면 기본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못 해줬더라고. 쇼츠가 구독자 수에 따라서, 쇼츠 구독자 수에 따라서 출발 점수는 이번에 올린 영상만이네. 그건 전체적인 얘기고, 출발 점수는 처음에 내가 얘를 보너스를, 얼마나 보너스를 올려주지. 처음에 체크하기까지, 내 점수 체크해줄 때까지, 탐색기 점수를 봐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한테 그 탐색창이 뜬 거를, 탐색에서 몇 점까지 나왔는지를 더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데이터 보니까. 그래서, 구독자도 좋아하네? 이 점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워낙에 퍼센트가 작죠. 그래서 대형 유튜버들은 그게 높아요. 많은 사람한테 뜨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쇼츠로 믿는. 그때, 구독자가 요만큼이에요. 내가 구독자가 만 명이면, 쇼츠가 만 명 중에 이렇게 열었을 때, 어느 노출량에 따라 몇 퍼센트 정도 반응이 찌를 보고, 쇼츠 피드에 동시적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양쪽 점수를 더하려고. 그 다음부터 이제 펌핑을 해주는 게 좀 보였어요. 그건 유튜브 알고리즘이죠? 그게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구독자 없는 채널에서 할 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구독자가 좀 생기면 이제 그 생각은 해야 되죠. 그러면, 초기에 이제 구독자한테 좀 웹핑되게 하는 거랑 나중에 이제 표본에서 어떻게, 근데 또 표본을 키우면 구독자가 클릭이 없어. 구독자는 뾰족하게 가야 되니까. 그 생각은, 쇼츠는 솔직히 구독자 생각 안 하고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게 맞겠고, 대표님이 1년 동안 365개를 어떤 요리 종류를 딱 만들어 놓고 계획을 한다면요. 내가 그 365개의 요리, 근데 700개로 가면 좋겠어. 700개 정도를 써놓고 리스팅만 해놓으면 앞으로 쇼츠 보실 때 그 요리가 포함된 걔네들의 특장점이 또 보이기 좋아. 대표님의 영상 퀄리티는 확 올라갈걸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목표가 없을 때 보는 거는 재밌는데, 야, 나 이 요리 다루려고 그랬는데 내 리스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모습이 보이기 싫어. 제가 만약에 불고기를 이제 오늘 할 거다. 그러면은 걔들 거 이제 이렇게 영상 보다 보면은 이 채널은 불고기 하는 채널인데 조회수도 높고 해서 이제 구독자도 많고 해서 봤는데 장점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요리 종류를 안 정하고 채널을 출발을 하면 그냥 요리 채널이 보여요. 근데 내가 요리의 품목을 딱 정하고 음식 종류를 싹 나열해 놓고 나서 채널을 보면 소셔 나올 때면 이거 내가 할 생각으로 보면요. 그때부터는 벤치마킹하는 눈빛으로 보여요.
받아들이는 게 틀려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전략가가 되고 부상이 돼서 내가 얘가 이러면 내가 요즘 배운 거로는 나는 좀 더 재미요소 막 이런 걸 가미하겠다. 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낫겠다는 게 나아지니까 영상 한 50개, 100개 올라가다 보면 저런 채널보다 훨씬 뛰어난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느껴지는 경험이. 그래서 아까도 안타까웠, 조금 안타까웠는데 근데도 뭐 오히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느라 시간만 그리고 못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100배 나신 거고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그 전략을 짜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700개까지, 300개까지 올려보겠다, 700개까지 올려, 1000개까지 올려보겠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정하신 다음에 그거는 꼭 지키겠다 하시면 네. 하루 한 영상 올리실 거예요? 하루에 한 개는 솔직히 못하고요. 힘들죠. 예. 네. 2, 3일에 한 개야? 일주일에 세 개. 그러면 노력만큼 속도는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쇼츠가 꼭 한 요리에 한 컷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죠? 요리 안에 한 컷이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쇼츠를 찍기 위해 영상을 찍어도 10분도 찍을 수 있고 5분도 찍을 수 있고 한 20분도 찍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거 이제 편집해서 1분으로 이제 해야죠. 아, 편집 것. 그 미드폼을 편집으로 자르실 때는요? 아니, 미드폼을 자르지 않고요. 아싸리 쇼츠도 이렇게 찍을 거예요. 아, 그렇게 찍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모양 각도가 아니고 아, 예. 긴 영상을 쇼츠로 자를 때 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는 요리에 대한 거로만 가지 말고 네. 약간 그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좀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재미도 좀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요? 정보 요소 도움을 주면 구독이 잘 일어나잖아요. 네. 영상을 찍으실 때 음식을 하나 찍으면 시작부터 나는 위드폼 찍는 것처럼 쇼츠로시네 위드폼 찍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장갑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찍는데 처음에는 지로 소개. 네. 지로 소개. 그 다음에 도구 소개. 그 다음에 요리 진행. 재료 소개하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보세요. 마지막에 완성된 음식 있잖아요. 예. 바글바글바글 끄는 게. 예. 이거를 쇼츠 되게 탁 가요. 맨 앞에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막 바글바글 하면서 얘가 뭐로 만들어졌냐, 이 음식이. 그리고 파가 탁 부단 튀어나오고, 뭐 튀어나오고. 예. 영상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영상을 뒤로 꺼내서 요리에서 탁탁탁 기능된 거는 그거는 지금 계획하신 대로 가면 되고. 네. 저. 그 도구는 어떻게 표현할지까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국자라든지 이제 그런. 네. 어떤 도구로 한다든지 그거는 지금 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요리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런 요리 쇼츠 채널에서 요리 재료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음식을 만드는데 이런 재료들이 들어왔다 그럼 그걸 클릭하면 내 채널로 들어와서 구독해서 앞으로 꾸준히 볼 확률도 높은 것 같거든요. 왜 음식이 다 만들어지는데 뭐를 넣고 툭툭 이렇게 넣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재료부터 요리되는 것까지 하면 지루하겠죠. 그러니까 음식 영상은 다른 채널처럼 이렇게 쭉 가시고 우리 채널에서는 그거를 컷을 잘라가지고 앞부분에 재료 준비하는 거를 소개를 하는데 재료부터 툭 나오면은 이 약간 집중이 안 가니까 이탈리아로 높여지니까 그게 아니라 완성된 요리 지글지글 끓는 그 모습으로 쇼츠 그이 된장국입니다. 뭐로 만들었는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악 깔려서 지글지글 소리에다가 그냥 툭 뭐 한 파 뭐 한다 나와주는 거 요거로 만들었습니다. 채널에서는 지금 재료 소개하고 그런 채널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봐라. 우린 영상 하나를 찍을 때 두 개의 쇼츠를 뽑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네. 닭도리탕을 만약에 네. 이번 거 할 거라면은 네. 감자도 썰고 이제 닭도 네. 이제 뭐 좀 네. 헹구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걸 하나 쇼츠를 네. 만들고 네.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후반부 거를 또 쇼츠를 두 개를 만들어라. 네네. 네. 아. 두 개를 짜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면 쇼츠에 그 음식이 된 거랑 재료랑 이게 두 가지 나오면 다른 쇼츠 채널하고 틀리게 여기는 요리 만드는 재료 준비하는 과정까지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쪽에서는 이 재료를 하단에서 구매하게 하는 유튜브 쇼핑 쪽도 연결을 써서 수 있을 거고. 아. 근데 요리만 딱 나온 데는요. 어, 좋아. 다음 요리도 보고 싶어. 구독하는 건 세상에 되게 흔한데. 얘는 뭔데? 뭐 먼저 영상에서 요리 막 하는 영상이 나와서 내가 그 화면이 약간 머리에 살짝은 각인돼 있어. 원래 지나가지만 거의 뭐 마이크로 기억 정도로 기억이 돼 있는데. 네. 비슷한 게 딱 나왔어. 화면에 딱 나왔는데. 얘 재료를 해보았게요. 지금 맛있죠? 보셨죠? 맛있죠? 얘 재료를 해볼게요. 툭, 뭐 한 술, 뭐, 설탕 한 술, 뭐 한 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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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얘 다섯 가지 재료를 할게요. 그럼 오자 숫자 들어가고, 뭐 십자 들어가는 건 다 기다려주니까. 그리고 밑에 저장하세요. 저장은 구독입니다. 이렇게. 요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1편, 2편이잖아요. 1편, 2편으로 나누셔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넘겨야 되나요? 거기서? 아니 따로 쇼츠를 이거 하나에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닭도리탕 보다가 이게 만 느낌이지 않나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상 촬영하실 때 지금 제가 말한 컷은 다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뒷부분만 잘라서 쓰니까 예. 앞에 것도 재활용하자. 절반 잘라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료를 다 준비해서 요리 큰술 한 큰술 한 큰술 해서 나중에 찌익 되는 것까지 완성시키잖아요. 네. 그게 한 건 나가요. 그러면 얘를 앞부분에 재료 준비했던 것부터 하고 중간에 만드는 과정은 다 없애고 네. 요리 완성된 화면을 먼저 틀고 그 다음 재료 써는 것들을 넣어주자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먼저 요리한 거를 영상을 틀고요. 다음날 그 영상의 재료가 나오는 걸 들고, 그러면 쇼츠 하나로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간격은 하루 정도 차이로 해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한 영상으로 이틀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일주일에. 여섯 개 정도는 올라가니까. 근데 소비자 측에서는 이걸 재활용하는 거 아니야. 재활용 콘텐츠가 아닌 게 한 번은 완성된 거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왜냐면 이탈이 없었던 사람이 본 영상이니까 관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든 재료까지 알려주게 되면 소비자한테 정보도 되고 소비자가 그걸 봤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툭 튀어나와서 얘가 정보도 줬어. 그리고 또 다음에 그걸 봤던 사람한테 이제 쇼츠 봤던 사람한테 추천되니까 그 사람이 또 영상을 봤어. 그 사람한테 또 정보를 추천해. 여기는 다르네? 이게 좀 다른 방법이죠. 이봐요. 그럼 처음 오늘 이제 영상하고서 영상 올리는 거는 후반부 거를 먼저 올리는 게 나을까요? 재료를 나중에 보여줘야 되나요? 재료를 나중에 보여주는 게 낫죠. 그죠. 왜냐면 재료 먼저 들어가면 진지한 거 먼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 갔을 때 음식 맛을 먼저 알고 싶지. 나올 때 음식이 맛있고 맛없으면 쟤네 무슨 소금 많이 넣었나 봐, 뭐 넣었나 봐 이러잖아요. 재료는 훅 다니고 맛있으면 나오다가 도대체 뭘 넣었을까? 뭐로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거꾸로. 근데 이거는 복잡하게 가려는 게 아니라 영상 쉽게 만들어서 개수 늘려야 되니까 지금 말씀.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아니죠. 왜요? 왜 퀄리티가 또 영상을 쉽게 제작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폼에서 영상을 뽑을 쇼츠를 뽑을 때 난 세네 개 뽑을 수 있는데. 네. 쇼츠 제작하는 사람은 그래 모두가 쇼츠는 한번 제작하면 하나의 영상으로만 써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 좀 안 갔거든요. 쇼츠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다 해. 고구마 뭐 이렇게 설탕 다 꺼내놓고 일갈비 딱 만들었으면 그냥 왜 영상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 건강청을 하면서 네. 미드폼을 이제 다 하고선 네. 예를 들면은 뭐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 네. 첫 번째 네. 뭐 이거 두 번째 네. 이거 그거를 다 나눠서 쇼츠 네 개를 만들었어요. 아. 그랬더니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미드폼에서 자른 거잖아요. 네. 그거 그렇게 만든 영상하고 쇼츠 만든 영상하고
진짜 한 개만 당뇨의 첫 번째 안 좋은 그 쇼츠 만든 거하고는 조회수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내가 이번 영상은 쇼츠로만 해서 올려야지 한 그런 게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야.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세로형이고. 예. 세로형이 반응이 요즘 더 괜찮으니까. 왜냐면 가로형은 그래서 사람을 있더라도 셋이 나오더라도 솔직히 두 사람 무시하고 잘라서 한 사람으로 세로로 만드는 게 낫긴 해요. 그게 또 조회수가 더 올라오는데 또 동방예의지국이잖아. 초청해 놓고 그 사람 얼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저 뭐 떠있어요. 괜찮아요. 저 뭐 그런 거 다 안 따져. 왔다 갔다 이 사람 미쳤다 이 사람 미쳤다 이렇게 움직여주면 대화마다. 근데 그게 수치에서는 뭐 최소 6초에 한 번, 5초에 한 번 화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루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도 생기긴 하죠. 그래서 미드폼을 자를 때는 미드폼을 자르실 때는 계속해서 동반 출연자를 좀 무시해서 순서대로 좀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저는 미드폼 자를 때 이왕이면 확대를 좀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화질이 좀 그래가지고 고민이죠. 그것도 고민이 되다고. 고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좋은 거 쓴 사람들 유리하긴 한데 저희는 솔직히 저도 집에서 핸드폰으로만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음식은 특히 고퀄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음식을 좀 줌 해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있으면 좀 가까이에서 화질 되게 좋아야 되거든. 네. 약간 음식이 진짜 감칠맛이 나게. 햄버거도 보면 그 중간중간에 패티 사이에 그런 거 치즈 있고 그런 거 보여주면 좋은 것 같다고. 맞아. 제가 며칠 전에 영상 대표님께서 올리신 거 그 이비온도 원래 처음에 그 스토리에서 이비온 밝히면서 그 8-9분 짜리 영상 올렸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원래는 집에서 PPT에다가 그 영상 중간중간에 스크린샷 해서 다 1일차 거 분석하고선 그거를 한 3페이지 정도 분석했거든요. 와우. 처음에. 이렇게 알아보시는 사람이 얼마 없더라고요. 와. 그 힌트를. 네, 진짜 그게. 엄청난 힌트잖아요. 네. 그 사람 진짜 거의 그 옛날로 말하면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쇼츠가 나라라면. 근데 또. 욕만해. 네. 근데 또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료로 푸니까. 네, 맞아요. 네. 무료로 열어놓으니까 또 귀한 줄도 몰라. 맞아요. 그냥 한번 보고 말게 되고, 그게 만약에 하나에 100만원씩 팔았으면은, 보고 또 보고 막 할 텐데. 맞아. 그래서 그 영상 혹시라도 지울까봐 영상도 다운받아놨거든요. 와, 잘하셨다. 그거 저도 봐야지 설명하는데, 캡처해갖고, 우리 못 준비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해줘야 돼. 나이 젊은 친구잖아요. 예. 몇 년 전에 고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면 선전 수준, 공중전 다 느꼈을 거라. 했으면 됐지. 그 영상 바뀌는 것도 계속 보면은. 이게 될 거야, 아마. 거의 1초 이상이 거의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악플 다는 사람들, 그렇게 감정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거잖아. 그렇죠. 뭐, 예. 뭐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욕하니까 따라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까 거 다시 정리하면 그런 거거든요. 원래는 미드폼에서는 레시피 요거 한 컷을 준비하시고 이거 준비하시고 이거 준비하시고 이거 준비하세요. 그럼 이렇게 대여라는 게 있는데 쇼츠에서는 그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줘. 타타타타 막 변하니까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배고플 때 엄마 만들어준 거 음식 뒤에서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쳐다보는 건데 남들하고 분명히 틀린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로 다 채우면 고만고만. 그 제가 왜 365일 1년 뒤까지 몇 개 음식을 올릴지 계획 그거를 짜시면요 내가 이 채널로 뭐를 먹을지가 돈을 벌지가 생각이 나실 거거든요. 그 365개의 음식에 교차하는 재료들이 필요해요. 아, 교집합인. 네. 꼭 들어가는 거. 내 채널을 계속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 요리를 탁탁탁탁 해서 요즘 이 빠른 시대에 그래서 딱 요리 만들어서 이거 맛있겠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한테서 맛있다는 구매 충동을 느꼈는데 딴 데 가서 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영상들을 찍으실 때 계획을 쭉 잡고 그 다음에 재료를 보여주게 되면 자글자글 하는 게 어느 날은 양파 뭐 몇 큰술 이러다가 이거 정보성 이거 진지해 보이는데 어느 날 그게 딱 밀키트였어. 어느 날 그게 밀키트를 막 그냥 막 똑같이 만들었어. 막 재료 다 끊어놓고 탁탁탁 집어넣고 또 만들었어. 그래.
그럼 끝에 가서 아까 영상처럼 마지막에 그 여기 근데 이거를 만들었어요 네. 하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광고잖아요. 네. 그 영상 광고고 전략적으로 짠 거니까. 난 그거 난 이 영상은 깨끗하게 그냥 음식이야. 그 다음에 이 지루는 지가 봤잖아요 한번 기억했잖아요. 네. 이거 고객 따라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사람한테 다시 떴는데 이거 지글지글지글 이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 우리 채널에 익숙해진 거지. 우리 채널이 요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재료 보여주고 요리 보여주고 재료 보여주는 거. 이게 뭐로 만들어 이 중에서 이거는 생각 못 하셨죠? 그러면서 막 궁금하게 그 안에 들어간 재료를 추측하지 못하는 것도 뚝 던져주다가 이거는 진짜 맛있고 그 조회수도 꽤 나왔는데 이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밑에 구매하겠네. 그 지금 18,000 된다. 우리 목표가 아 그 제가 오늘 새벽에 메모를 했거든요. 오늘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메모를 톡에다 해놨는데 왜 모두가 조회수에 목을 매느냐? 왜 모두가 조회수에 매느지? 그게 먼저 걸어가신 그분들이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을 꼭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그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애드센스 수익으로 몇 천만 원, 1억씩 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교육해 주시는 거고. 그런데 시장은 계속 벌어서 뛰어난 애들이 방향 거기서 먹거리를 완전히 찾는 그게 더 크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1년 뒤에 얼마 됐을 때 나는 이미 이거를 큰 마켓으로 활용할 정도를 네. 해야 돼.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브랜드도 콘텐츠가 오겠지. 이거는 애드센스 수익을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 올라갈 때 아 이번에는 재료를 먼저 보여주는 건 밀키트 소재 하나 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밀키트 소재를 딱 열어서 보여준 그게 구독자는 한 만 되고 채널 조회수 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밀키트 회사에서 연락오고 싶어 그런 과정 해달라고 애드센스 수익 그게 시간 좀 지나서 만 10만 찍고 나면 그게 그 18,000 채널 파신 금액 정도 받을 것 같은데 2,300? 100에도 받을 수 50, 100? 10만 돼도 그렇게 될 경우에 그때 내 건강식품을 뭐 음식화한다든가 이런 것들 만드실 수 있고 생산하실 수 있으니까 좀 그냥 딱 그거예요. 쉽게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요리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남은 재료로 또 찌개도 끓여 먹고 하듯이 근데 이거는 남은 재료 찌개가 아니고 이걸 보시니까 이런 거를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라 생각하죠. 근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계속 바뀌어요.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찾아가는 카페 한 번 가고 안 가. 그래서 그 인기는 3개월에 끝난다거든요. 그럼 이 인기 좀 있으면 지나요. 건강치는 새로 밀렸듯이. 근데 얘네들 중에 그러면 얘네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백종원이나 음식 잘하시는 네. 분들이 이 채널에 들어오면 유튜브가 그 사람들 거 밀어주겠죠. 유명된 사람들 거. 그럼 그때 가서 또 후회하시고 또 300만 원에 파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는 다른 애들하고 틀리게 정보성까지 제공하고 있었어. 그건 조회수가 많지 않아. 근데 조회수 많지 않은 그게 조회수 많은 것보다 상품 판매가 잘 나. 그보다 상품은 왜냐면 그거는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본다. 우리 재료가 필요해. 네. 그래서 트래픽이 많고 조회수가 많은 채널은 그냥 애드센스용인 거고요. 적고 뾰족히 간 채널은요 비즈니스용이에요. 근데 그 안에 두 개를 다 담으시는. 그럼 대표님 지금 뭐 준비 중이신 거세요? 저는 소상공인 키워서 브랜드 만들어주는 그리고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라 내 특기 있는 사람들 그 대표님이 건강식품 이런 거 만들면 내가 이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건강식품을 만들었고 뭐 전국 대리점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연결한다던가 이런 그 개인 브랜드 성장시키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대표님은 요리를 하는데 재료 소비가 들어가면 정보를 주는 요리 채널이 되고 그리고 브이로그도 묶을 수 있잖아. 저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안 돼 있어가지고 브랜드 이해 간단해요. 지금부터 대표님이 키우실 채널도 브랜드인데 부익남 브랜드인가요?
유익남이요? 그 사람 이름이면은 옷도 찍고 모드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브랜드죠. 예. 대표님 이제 100만 채널 만들면 브랜드 아니에요? 그 대표님께서는 요리하는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식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갈 거야. 100만이 찍으면. 그 전에 건강식품 저 근무하시던 경험 그리고 먹방 찍은 경험 있고요. 가족들하고 음식 먹고 이렇게 막 그런 그건 탐방의 기록이 되는 거고. 다 되죠. 그리고 건강 채널을 달아서 판매한 경력이 있으니 나는 음식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나는 건강식품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대표님에는 그게 모든 게 그냥 이것도 해봤어요 저것도 해봤어요가 아니라 아 나는 이쪽 분야의 식품 분야 건강식품 분야의 독보적인 경험을 가진 존재가 되고 있었던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정보성으로도 갈 수 있죠. 그때는 어떤 정보냐. 그거를 다뤘던 사람으로 상품 정보를 홍보해주고 음식 정보를 홍보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365개 만들고 300개 계획의 음식 종류를 꺼내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걸 네. 조사하시다 보면 기깔나게 그거 만드는데 보이시죠? 기가 막히게. 가능하면 똑같이 만들어도 소리 빼세요. 소리를 빼다고요? 아니 소리가 아니라 아 무음인 목소리. 구간을 빼다고요? 아니 목소리 아 제 목소리 넣지 말라고요? ASMR 했으면 좋겠냐고. 아 똑같이 하더라도 부금을 넣고 만약에 이제 이거 감자면 감자 놓을 때 탁 그런 소리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대표님 식탁 일기 아세요? 식탁 일기 아니요?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아 똑같은 게임을 해도 크게 놀아야 되거든요. 저는 550만 소상공인 내 브랜드 갖고 있는 사람들 글로벌화 시켜주고 싶어요. 우리 일본에 네. 일본에 수모 맛집들 찾아가고 욕한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요 사람은 미드폼 만들고선 미드폼 잘라서 쇼츠 만드나 봐요. 아 이런 거요. 이런 느낌. 구독자 몇 명인가 보세요. 270만. 2년 됐거든요. 제가 창업오빠라고 11만 유튜버 컨설팅을 해줬는데 네. 거기 그분이 유튜브 하기 전에는 송정역 광주 송정역에 라라브레드라고 빵집 하나 하고 있었어. 라라브레드요? 네. 맞아 그분이에요. 강호동. 강호동 오빠 강호동. 오. 근데 그분이 그 이제 월세 내기 뭐 하니까 김성호 회장님 책 읽고 건물 샀어요. 거기 월세 융자 엄청 얻어갖고 그 방법을 깨닫고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건물 사라고 장사해서 월세 낼 돈으로 건물 사라고 알렸는데 8만 될 때까지 자기 9채 샀어요. 엄청 얻어빌면서 그 다음에 체인점 신청 들어올 때 체인점도 다 건물 사서 들어가게 사람들 돈 합쳐서 넣어 그냥 40개 진행 중이고 이제 11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300개 요리를 준비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퀄리티 다른 게 보일 거고 다른 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는 50만 이상 돼 있을 거거든요. 그때 내가 그걸 뭐 할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니면 50만이 애매하니까 내가 그거를 속도가 더 붙었어. 그래서 내가 한 500개를 올렸고 600개를 올렸고 한 1000개를 올렸고 야 100만이 됐어. 퀄리티 올라갈 거니까 야 100만 됐을 때 무엇으로 내 수익을 낼지를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라. 네. 네네네. 저 안에서 카페에서 결제하시면 영수증 주시거든요. 제가 먹으면 삥땅이에요. 아, 그 얘기. 그 창호 오빠의 유튜브를 관리해 주신 이사님이 계셔요. 네. 편집부터 뭐 다 기획해주고. 그 편집자들은 따로 있고. 아. 회사도 커졌으니까 따로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 연구 많이 하셨고, 그분도 이제 뭐 노아의 퓨처의 병화 다 쓰셨던 분이니까 그분이 네. 관리를 해주시는데, 관리만.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창호 오빠 만나던 날 그분하고 좀 더 대화를 했거든요. 식사하면서 그분이 말해준 거예요. 식탁 얘기.
우리 엄마 친구 딸이라고. 오. 2년 됐다고. 근데 그 가족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엄마도 일을 다녔는데, 네. 엄마 회사에 동료 딸이래요. 근데 그분 그만뒀대요. 그냥 딸이 그만뒀대요. 얼굴도 안 나오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딸이 그만두라고 그랬다고. 네. 그걸 아빠도 그만뒀대요, 직장. 그 동생 군대 제대하자마자 유튜브 하라고 지금 가르쳐서 동생 채널도 키우고 있대요. 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그때 7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9천만 원 정도? 월에? 저 지금 말이에요?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 여기 유튜브 컨설팅 장소예요. 아, 무슨... 군고구마 컨설팅 방주 AI라고. 아마 좀 이따 들어가 보세요. 아, 채널 말씀드렸으니까 잘 많이 드려야겠다. 앞으로 다시면 안 되니까. 그래, 인생 참 재밌죠. 이런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유튜브 많이 들었던 분들이 진짜 열정적이에요. 네. 주피디가 그 진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 네. 네. 아, 잘 됐네. 그러면 그 머머님도 아세요? 머니몬스터? 어, 그분은 좋은 것 같은데? 머니몬스터는 그 전에 공부하신 분인가 보다. 아... 먼저 그분 지금 9개월 만에 6만 됐어요. 미드폼으로. 아. 이따가 오신다는 분은 그러면 한 시에 오세요? 1시인가 2시, 1시, 2시에 오신다는데. 할머니가 오셔서 오시면 좋겠는데. 네. 아니, 근데 99만인데 왜 오시죠? 저 지금 100만, 150만 이런 사람들 것도 다 봐줬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더 걱정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왜 걱정이 많을까요? 그래서 러니몬스터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6만에서 고민을 6만 기준으로 하지 마. 왜냐면 결국엔 올라갈 것, 어머님 알지 않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계속 고민할 거예요? 어머님 1년 뒤에 내가 볼 때 내년 말에 100만 대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열심히 하니까 100만 대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10만 올라갈 때, 이거 일용직 같잖아. 그 비정규직처럼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유튜브. 계획이 없으니까 걱정이 있는 건가요? 맞아. 내가 10만 찍을 때쯤은 어떤 콘텐츠를 추가할 거야. 내가 30만 구독자가 되면 여긴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런 채널 콘텐츠를 추가해야지. 아까 요리 계획 잡으라는 네, 거랑 같거든요. 네. 크게 보면. 그 계획을 가지신 분은요. 아, 많이 커져요. 솔직하게 그 계획들, 그 자기가 될 것이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짜신 분들이 이제 가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100만, 200만, 300만인 분들이 그래요. 왜냐면 그분들은 불모지에서 일으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그 경험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분들 시작할 때 신사임당님 같은 은인들도 없었죠. 노력으로 그냥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50만이 넘어가고 100만이 됐는데 뭐 하겠어요? 100만이 될수록 내 채널만 보고 시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즘 뭐 쇼츠 소식 이런 소식 안 들어요. 사업 잘 되는 사람 공부 안 해. 저 옛날에 저처럼 사업 잘 되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딱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100만 유튜버가 저한테 지금 저 알고리즘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분들도 관리자 모델로 볼 줄 몰라요. 모두가 다 그러고 100만이 되잖아요. 그럼 수익, 유튜브 수익 떨어지면 불안해. 그리고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기 시작한 거야. 엄청 불안하죠. 그래서 안 되겠어서 브랜드 들어온 걸 하나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 들어온 걸 10개 중에 하나를 넣다가 점점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광고를 하나 넣으니까 조회수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소비자의 실력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AdSense 비용이 주니까 나 매출 유지는 해야 되니까 하도 나중에 이틀에 하나는. 그러니까 영상을 100만인데도 영상 올리면 만회밖에 안 나. 다 그냥 광고 뒤덕뒤덕 붙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리라면 그렇게 가자.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는 3세판도 지났으니 다 합쳐서 그거로 2년 해보세요.
근데 2년 뒤에, 1년 뒤에, 1년 해보시고 1년 뒤에는 건강식품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싶고. 재밌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가면 건강식품 만나시면 제가 다른 유튜버들한테 주는 거 팔아달라고 소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 좀 많이 사귀게 될 거 아니에요. 연결 루트 역할도 하겠죠. 쇼츠도 59초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20초, 30초, 40초 그런 게 낫나요? 아, 이게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고객 반응에 따라 패스 점수를 바꾸는데 현재로서는 네. 똑같은 점수라면 기내가 유리해요. 그죠. 네. 59초 1분이. 네. 네. 그러니까 짧으면 처음에 고객 이탈만 안 시키면 퍼센트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쇼츠에는 평균 조회율은 별 큰 의미는 없어요. 똑같은 여건이라면 평균 조회율이 높은 애가 좀 유리하긴 한데. 그런데 왜 기내가 유리할까? 어? 쇼츠는 솔직히 쇼츠 광고는 영상 한 6개, 5개 막 숫자가 계속 바뀌는데 광고 한 번 뜨잖아요. 탁탁 넘기다가 광고 한 번 나오고 하면 10번에 나오기도 하고 피로도에 따라 자기네 계속 테스트 중인데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 영상 사이에는 안 나오니까 넘기는 동안. 네. 근데 영상과 영상 사이에 광고가 나오니까 광고 만드는 애들도 광고 아닌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래야지 보니까. 그렇다면 광고가 자주 나오려면 쇼츠가 짧게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왜 긴 영상에 점수를 더 똑같은 조건이라면 줄 수밖에 없을까요? 긴 영상은 소비자 참여도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상이 1분을 꽉 채웠는데도 소비자 이탈이 없다면 이 채널 점수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만드는 영상은 유튜브가 초반 쇼츠피드 노출량을 기본적으로 높게 잡아줄 거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가장 많이 뜬 것들 25초에서 45초 사이긴 한데 그래서 1분을 꼭 채울 필요는 없어요. 1분을 꼭 채울 필요는 없어요. 빠른 시대니까 정보 빨리 받으려고 이제는 쇼츠도 2배 속도로 보면 되는데 끝내줘요. 됐던 쇼츠도 2배 속으로 보면 되는데 59초를 만들었을 때 내 영상 2배 속 어떻게 보지 걔는? 아. 영상 퀄리티가 좋다면은 59초를 다 보게 되면은 그 시청 지속 시간이 올라가니까 그쵸 우리한테는 좋죠. 네. 우리한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쇼츠는 진짜... 시청 지속 시간으로 수익 주지 않아요. 네. 내가 영상 내 조회수 네. 내 카테고리 비례해서 전체 들어온 광고 비해서 조회수 비율로 나눠져. 그래서 그 안에 시간 배열을 넣는지는 알고리즘 짜는 사람 마음이니까. 개인적으로 시간 비율에 따라 금액을 나눠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내 매체만 4,000개인가 제휴했던 제가 애드센스 같은 것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 서버 비용, 우리 수익, 우리 운영비, 매체에다 배분해주는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굳이 시간 가지고 거긴 따지는 미르폼은 당연히 시간으로 따지고 네. 8분의 벽, 16분의 벽을 넘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으로 따지고 길게 보슬도록 시청자 참여율이 좋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그 효과는 있는데 쇼츠는 지금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유튜브도 말 못해요. 왜냐면 유튜브가 그렇게 말했는데 밑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최저가 값을 거의 최저가 값 때문에 계속 바뀌어야 돼요. 네. 시즌에 따라 계속 바뀔 거고 그러면 이제 대화의 방향을 좀 보면 그래서 그거는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요리는? 네. 해보시려고요? 그럼 채널은 새로 파실 거고? 그 채널 그거 걸어, 지우고선 걸어 하시고 예. 제가 그거 하면서 릴스하고 틱톡에도 같이 올렸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유튜브에서 반응이 A라는 영상이 좋았으면은 네. 틱톡이나 릴스에서도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말로는 틱톡이나 릴스나 그 보는 연령대나 그런 게 달라가지고 유튜브에서 반응이 좋았어도 틱톡하고 릴스에서는 또 반응이 안 좋기도 하더라.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거는 유튜브에서 반응이 좋으면은 틱톡하고 릴스에서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표님이 다루시는 카테고리 소재는요. 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제 거 이제 그 남자 성비도 보면은 네. 여자가 훨씬 많고요. 네. 우선 이제 다 거의 50대부터가 훨씬 많고요. 네. 근데 그 50대 분들은 또 틱톡 같은 거 많이 안 보시잖아요. 네. 근데 또 거기서도 되게 반응이 좋아요. 네. 왜 그럴까요? 먹는 거잖아. 아, 먹는 거. 정보 이런 거죠. 그 유튜브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성비가 남성이 90%예요. 그리고 50대 없어요. 50대, 60대. 유튜브 교육.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 교육을 틱톡에서 홍보를 하면 유튜브 컨설팅 코칭 홍보하면요. 조회수 한 10 나올걸요? 와. 대표님 음식이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플랫폼에서도 다 먹혀요. 그 영상 만드시는 거로 어떤 걸, 이번에 클립이라고 네이버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클립 나왔어요. 저한테 그 제안서 왔는데, 지난번에 만나려다 제가 못 갔어요. 거기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받은 내용 설명서 한번 공유해드릴게요. 메일 한번 있을까요? 거기도 올려도 되잖아요. 예. 저도 그 페북하고 클립도 네. 올리려고 지금. 다 올리세요. 예. 왜? 지금 다루시는 소재는, 봐요? 정보니까 블로그도 되네요. 요리제로 들어가잖아요. 그 영상 링크 밑에 걸어주고, 완성됐고 사진컷 넣고. 그러면 쫙. 그럼 그건 또 이제 글을 또 다 써야 되잖아요, 블로그는요? 저거요. 그 테스트 스크립트 그냥 넣으세요. 그게 뭐죠? 영상에 나오는 소리. 아. 약간 자막. 영상 과정. 딱 이미지 넣고. 그래도 되죠. 와, 굳이 블로그 안 하셔도 되는데. 영상만 하세요. 왜냐면 지금 그 당장 판매하실 건 아니니까. 그래서 틱톡부터 뭐부터 클립부터 다 올리면 되네요.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계획표 짜세요. 예. 그 요리 가짓수 쫙 나열하시고요. 일정 나열하시고요. 몇 개인지. 그리고 정보성 뭐 탁탁 나누는 거죠. 이거로 안 되면 3일에 2개. 네. 아니면 4일에 2개. 그럼 이틀에 하나 하잖아요. 네. 그럼 4일에 요리 한번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걸 그냥 계속 꾸준히 간다. 그러면 내 거를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시청자 패턴도 동일해질 거거든요. 이 시간대는 이게 나와, 나한테 거의. 꾸준히 따라오겠죠. 조회수 따라가면서, 조회수 따라 올라가고, 구독 자수 올라가겠죠. 그러면 난 6개월 뒤, 난 몇 개월 뒤부터 몇 명 됐을 때부터, 아니 몇 개월 때부터 일단 브랜디드 밀키트 같은 걸 넣어보겠어. 난 뭐를 넣어보겠어. 처음에 안 들어오면요. 일단 밀키트 좀 잘 팔리는 거 갖다 사서 들어온 것처럼 올리세요. 우리가 보통 광고는 이제 제안 받잖아요. 네. 제안을 하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네, 제안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괜히 연락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찾아와요, 금방. 아. 엄청 찾아오니까 그거 목매지 마시고. 저걸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캠핑도 좋아해서 구독자가 하나도 없는데 캠핑용품 같은 걸 리뷰하려면 처음부터 사고 그러면 부담돼서 거기 제안하는 데서 제안을 했더니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진 못했는데 그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하지 못해가지고. 아, 이제 계획 정리하면 그 계획을 3개월 된 밀키트 같은 걸 사서 올리시는 거죠. 나한테 안 들어왔어. 네. 그럼 뭐 당장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한테 안 들어왔는데 밑에 홍보 문의라든가 상품 문의라든가 이렇게 넣어요. 그 넣어요. 그럼 그 링크로 내 채널로 들어와서 내 러쳐보고 그러면 이런 거 여기서 해주네? 그 사람한테 뜰 수도 있잖아. 쇼츠는 불특정 다수한테 띄우니까 한국 네. 관리한 사람한테 네. 점점 가면서 그 사람들 뜰 확률 높죠. 그럼 다이렉트 마케팅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쪽 거 다뤄주고 얼마 받고 처음에 조금씩 받고 나중에 그게 차고 그리고 그럼 6개월 뒤 부터 내 상품 테스트하는 PB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좀 테스트 해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만들지 말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랑 그냥 유사한 상품에 제안을 해서 그쪽에다 이런 상품 좀 구해달라고 제안해서 그거 한번 다뤄본다. 내 고객한테 얼만큼 반응 오는지. 내 거에다가 타인의 상품을 하나, 두 시간, 6개월 정도 팔다 보면 내가 뭐 만들면 대박나겠구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로 사업 구상까지 미리. 밀키트를 사와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죠. 밀키트 네? 사셨어요. 네. 재료는 일단 없는, 재료를 다 꺼내요. 네. 지금 음식 만드는 거 똑같이 찍는 거죠. 여기다 이거 넣고.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똑같이. 그냥 물 지글지글 끊는 데다가 툭, 툭, 툭,
툭툭 놓잖아요.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뜯는 과정은 미리 찍어 놓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루 뒤에 영상에서는. 그래서 요리가 완성됐죠. 맛있게. 아, 그래도 솔직히 끝났어. 그 다음 날 영상에서는 이 마지막 화면. 지글지글지글지글 끄는 거. 여기, 여기 그 들어간 지르고는 두두두두두두 가서 툭툭툭 먹고, 먹고 마지막에 밀키트였습니다. 거꾸로 돌리는 거죠. 중간화면 없이. 제가 직접 먹어가면서도 거기서 그 반응을 보여줘도 더 그래도 되고요. 어, 근데 음식에서는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아. 음식을, 음식 찍다가 사람 얼굴 모르는 얼굴 툭 튀어나오면 그냥 이탈이에요, 그때. 와. 이탈이에요, 이탈. 네. 지속시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네. 음식할 때는 사람 안 넣는 게 제일 지유롭다니까요. 나랑 위대한 브랜드님은, 위대한 브랜드님 내용이 있어요. 브랜드님은, 쇼츠에서 음식 나오다가 우리 둘이 얼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가냐면 여자들 나가요. 왜냐면 수염 싫어하거든. 수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대한 브랜드님 왜 이렇게 콧수염 길었잖아요, 네, 저처럼. 네. 나 여자들 금방 나가요. 우리 같은 채널은. 방주 채널에 남성이 95%입니다. 네. 수염을 깎아야 되나. 근데 우리는 또 유튜브 컨설팅 얘기니까 여자분들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네, 대단한 분들이.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대표님이 그 대성의 조건을 갖고 계시는데 머니몬스터처럼 9개월 만에 미드폼으로 6만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아까부터. 근데 안 된 이유 전략의 부재다. 그리고 투잡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불리하다. 근데 하려면 투잡이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더라도 그 계획표 원작 짜시면 네. 무조건 된다. 그 계획표를 짠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중간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건데 그때부터 요 상품 넣어볼까 저거 넣어볼까 하니까 우리가 창업을 이제 하신다고 생각하는 창업을 하면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뭐 서울에 작은 사무실 월세 한 50만원짜리로 그거 만드실 때 어떤 마음 갖고 만드실 거냐면 나도 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안 그래요? 일단 해보면 어떻게겠지. 요번에 만드시는 채널은 창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가 나가고 서울에 음주적으로 나가서 내가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내가 그날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상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는 채널 테스트가 아니고 나 이거 안 하면 내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벌어서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사람이 무게가 안 생기니까 갈급해야 제대로 만들거든요. 그게 진짜 신의 축복. 갈급 없으면 노력해. 있으면 덜하고. 그래서 나는 채널을 그냥 하나 만들어서 언제나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5년 뒤부터는 우리 집 밥벌이다. 내가 이거 제대로 못 키우면 어쩌면 3년 뒤에 내가 봉급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로 나는 자식들 제대로 성장해서 결혼시키고 약간 작은 언덕이라도 만들어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솔직히 대표님 3년 뒤에 잘릴지도 몰라. 5년 뒤에 잘릴지도 몰라. 맞아요. 내가 5년 뒤에 잘렸을 때 애들한테 나 몰라 아빠 고생했어 이 말 할 거예요. 나 그때 잘린다는 생각으로 나는 그때 내 사업을 키워놓을 건데 그게 지금 이 채널이야. 그때 아이들이 걱정 없도록 내가 회사에서 잘려도 내 발로 걸어 나오고. 그 영상 거기서 보셨어요? 4년 3개월 동안 직장이라는 감옥 그거 보셨어요? 그 영상 못 보셨죠? 거기 보시면 직장이라는 감옥에서 4년 3개월 동안 회사가 그냥 반성문만 쓰게 했더니 그 사람 공부하고 나와서 사업하는 사람이었어. 악착같이. 한 사람은 포기했는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대표님도 지금 내가 직장은 다니니까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짧게는 3년에서 5년 뒤에 잘릴 수 있으니까 정말 지속성 1년 뒤에도 잘릴 수 있으니까 나는 아이들 못 먹여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제대로 키워야 되고 하시면 대표님이 직장을 자르실걸요. 나한테 그 각인이 생겨야 돼요. 나한테 그 꼭 필요한 그게 생겨야 돼요. 그 생각으로 나를 약간 쇠뇌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업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사업거리인데 그 식주는 안 망하는데 특히 네. 음식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대표님의 다룰 소재는 식점 가서 비싸게 사먹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불경기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내가 집에 있는 거나, 아니면 밀키트 싼 거 사서도 먹을 수 있는 거. 야, 저 가격이면 괜찮지. 그럼 대표님 통한 판매가 꽤 이루어지니. 그리고 더, 그 다음에, 그, 제가 왜, 그 다음에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생각하라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ASMR처럼 하라고 그러냐면, 이 식탁 일기, 7천만 원에서 그때 200만 원일 때 7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270만이면 1억 가까이 된 거, 8천, 9천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로 푼 거거든요, ASMR이랑. 49국에 어느 다 푼 거예요. 근데 해외 사람들이 그렇게 구독을 많이. 그리고 제목을 할 때, 영어도 넣는 게 나을까요? 안 넣는 게 나을까요? 아, 그거는 한글하고 좀, 그거는 설명드릴 게 좀 많은데. 네. 아, 그 영어로 밑에다가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규칙이. 규칙이 있고. 그 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한글을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미지에는 넣지 마세요, 절대. 영상에는. 영상에는 넣지 말라고요? 영상에 넣지 마세요. 한글을 넣지 마세요, 영상에는. 아. 네. 영상에 한글 넣지 말고, 제목을, 예. 영어랑 언어표, 언어별로 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거든, 제목하고 설명 거를. 예. 그걸 언어가 다 적용되게 하시고, 식탁 일기 들어가서 보시고 연구하세요. 과거에는 앞에다가 언어팩이 달렸습니다라는 걸 넣었어야 됐는데, 요즘 그거 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쪽은 좀 연구를 하고, 그 한글이 들어가고, 밑에 텍스트에 한글하고, 한글 들어가고, 영문까지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영상 안에 넣으면 나라가 네. 제한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출발 나는 해외로 한 개 써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한국 거 그냥 하나 파시고요. 똑같은 영상 가지고 영어로 넣어서. 아, 독일이요? 요 채널이. 영어 채널은 나라를 국가 지정을 그냥 미국으로 해버리세요. 그렇게 생성하세요. 영어로. 아, 국가 지정을 미국으로 네. 해버리고요? 네. 영어로. 아, 요 채널이. 이 사람이 채널 두 개 하는 사람인데. 네. 거의 영상에 섞어서 넣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 넣어도 돼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미쳐서 넣어도 돼요. 50개 만에 36만 원 정도. 다 영어로 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해외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예. 들어온 거예요. 예, 영어도 되게 많아요. 예. 언어팩을 연 사람들이에요. 네. 내일 리액이 나오겠네요. 영상에. 아, 화요일 날. 그래서 요것도. 언어팩이 열면요. 확장성 엄청나요. 언어팩이요? 예. 해외 언어. 예. 거기 자막이라고 돼 있는데 들어가시면. 예. 언어 확장이라고 나오거든요. 아. 거기 49개 언어로 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걸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언어 하는 대로 다 풀 수 있죠. 아. 대신에 그 언어의 설명글하고 제목을 제대로 번역이 안 될 경우에 내가 좀 그 번역기 돌려갖고 달아야 돼. 근데 그거는 제목 설명만이잖아요. ASMR은. 예. 그럼 간단하죠. 안 그러면 다른 건 자막까지도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 자막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한국 채널 볼 게 아니라 유튜브 똑같은 콘텐츠를 글로벌로 여는 사람이 제일 좋대요. 솔직히 약간 치사한 방법은 국내에서 괜찮은 콘텐츠 결이 있으면 내가 그 시나리오대로 영상을 베끼면 안 돼요. 그렇죠. 베끼면 안 되는데 내가 영상 만든 거를 거기서 한국에서 뜨는 것들을 왜 요즘 한류 잘 뜨니까 뜨는 것들을 벤치마킹 하시고 내 영상을 그냥 찍어서 나 그냥 영어권에다가만 만들면 고민 크게 안 해도 되잖아. 3년 만인가에 2천만 명 만드는 사람 있더라고요. 네네네. 커플. 네. 그 사람도 언어파. 그 사람 근데 남자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네. 아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것도. 되게 많아요 요즘. 아니 한 3년 만에 2천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2천만 명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아, 아니, 예, 그죠, 아니죠. 그렇죠. 예. 다 외국 사람들. 그냥 예. 언어팩 안 풀면 안 나가요. 아, 언어팩이에요, 예. 언어팩이. 거기 언어 설정이 있어요. 나라별 언어 설정. 제가 노트북 가져왔는데, 한번 네. 볼게요. 네. 혹시나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네. 아, 이 노트북이 너무 오래된 거라. 아, 뭐. 한 10년 됐나봐요. 우리가 더 오래됐잖아요. 노트북보다. 내가 만약에 야동보다 당신한테 들키면은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뭐 택시가 일단 넣으셨어야 됐어. 아 그래요? 많은데 나도 이렇게 보거든요. 아 대표님 지금 영상 되게 잘 마시는 만드시는데 그냥 눈치 좀 보이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아, 글씨를 그래프 보시면, 아니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 이렇게. 아, 그죠. 그래프가. 맞아요. 다 어디 대부분 네이더트라고요. 아니 그래요? 앞에서 예. 떨어져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죠. 원래 이렇게 하고 유지되거든요. 예. 아니 어떤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완만한 거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예. 대표님 채널 이거 수치어 속도 너무 느려요. 아, 예. 이거 요거는 좀 느려요. 다른 것도 볼게요. 저거 보여드릴까요? 요리 채널? 예. 대표님 다 느려요. 아, 그래요? 이건 요리 채널인데 아. 이건 쇼츠 요리 채널 요거 최근에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 목소리라서 일반 불닭볶음살 난 그만큼 자신했으니까 우선 아 아깝다 아까 아깝다 어떤 게 말씀이시죠? 되게 잘하시는데 네 되게 잘하시는데 2% 무조건 저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좀 뭔가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잘하시는데 2%가 부족해요 잘하시는데요? 잘 되시면 저 뭐 주실 거예요? 에? 고구마 몇 년 사기? 잘 되면은 간이고 쓸개고 다 파워드리고 싶은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밥 먹고 살면 되니까 밥 먹고 살지 않고 옛날에서 뭐 재산 계속 넣는데 나중에 세금만 더 내지 애들이 잘 되면 되니 근데 뭐 저는 결국엔 잘 될 놈인 거 알고 아 2% 부족하다 아 영상 괜찮은데 아 대표님 오늘 제가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네. 큰 거 아까 중간에 말씀드리려다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지금 그 좀 더 확인하고 경솔하지 않게 말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은 시청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시청자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들어오겠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들이 요즘 뭐를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저 채널이 잘 되는 거에도 시청자분들은 저기서 무슨 좋은 점을 봤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쟤네가 이 기교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어... 걔네가 그 기교로 잘한 게 아니고요. 걔네들은 시청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게 고객의 최상의 이득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요즘 고객은요. 1차 만족, 2차 만족으로 되지 않아요. 1차 만족이라면 이 가게 음식 맛있네. 2차 만족은 서비스도 괜찮네. 다음에 또 와야지가 아니에요. 그 3차 만족이 뭐냐면요. 야, 난 여기 와서 여기 음식을 먹고 나올 때 행복해. 이 채널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이유는 이 채널, 내가 못 본 이 채널에 고객의 만족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고객 생애 주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이 다시. 요즘은 과거에는 클릭 광고에서 돈만 받고 나 몰라 열어주고 오픈해주고 CPM으로 해주고 나 몰라 막 이러다가 나중에 리타겟팅이라고 다시 보여주고 막 추적하면 다시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고객이 원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 한번 원했던 거니까 자꾸 와봐 기억해봐잖아요 그거는 거의 뭐 스토커죠 근데 이제 한번 왔던 분들을 정성껏 어떻게 데려오느냐인데 요즘 그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의 시장은 나한테 한번 왔을 때 감동받고 가서 언제나 내가 보고 싶게 만드는 한번 광고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채널은 대표님은 지금 기교나 실력이나 경험과 공부와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도 결도 잘 왔어요. 이거 거의 연결되는 공부를 하셨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 진짜 잘 만드셔요. 근데 2%가 빠졌는데 그거는 편집 기술에도 빠졌어요. 근데 그 편집 기술에도 왜 빠졌냐? 내가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편집 기술에서 그게 빠진 거예요. 편집 기술에서 빠진 게 아니라 편집, 영상 편집에서 이거는 해줘야 되는데 고객을 위해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니까 안 해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채널 비교하고 전략을 짜거나 이걸 만들겠다는 생각 속에 쟤네가 고객한테 뭐 나한테 앞으로 오실 100만 명의 시청자는 나는 100만 명 만들 거니까 아니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올 거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무엇을 줄 건가 이러면 요리라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그분들은 여기서 무슨 맛을 제가 그래서 아까 레시피들까지 준다면 또 다른 걸 준다는 얘기였거든요. 남들은 다 그냥 요리만 보여주고 그 떡볶이 맛집인데 양념 비율 넣는 걸 안 보여줬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게 나중에 밀키트가 나 결국에 이거였구나 아예 하나 고마우니까 사줘야지 하면 매출도 나게 만드는 그 감동 포인트를 줘서 결제하게 만드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대표님께서 저 채널이 시청자한테 만족감을 주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보다 구독 획득률이 높게 만든 저 채널이 사람들한테 준 그 행복은 뭘까? 사람들이 아, 나 여기서는 없는 게 있어 좀 그 만족은 뭘까에 대한 접근부터 해보시고 대표님 채널에 넣고 간다면 그래서 이게 전략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뭐 계획 요리 계획 세우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스템적인 사고를 미리 갖춰서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하는 그 지도 준비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 채널을 하면서 그들한테 어떤 겁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식당을 차리는데 나 쟤네처럼 이 요리 이래서 내가 200개의 요리를 쟤네만큼 만들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나 쟤네처럼 맛집처럼 만들 수 있어 까지는 그것까지 생각하시는데 나는 내 요리를 먹고 가면 행복해서 입소문 나게 할 거야 까지 그리고 다시 허기질 때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하는 걸 할 거야 라는 이 고객 최상의 만족 핑크 펭귄이라는 책에 나와요. 핑크 펭귄이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핑크 펭귄. 핑크 펭귄이라는 책에 고객의 최상의 이득을 주는, 이제는 그 시대거든요. 책 한번 읽어보세요. 다들 오실 때 저한테 질문지를 먼저 주신다고 해서 안 받아요. 그럼 받으면 연출된 얘기가 나가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냐? 뭐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 그게 아니고요. 먼저 이분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고민인지 다 들어보고 그냥 나라면 하고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니까 쇼츠가 대표님이 행복한 미소로 가족을 돌아보니까 남들이 지루한 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내가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니까 대표님 생각의 레퍼토리로 지금 가시지 시장에 되게 바쁘고 급하고 탁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나 말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급하고 바쁜 시간 그 사람의 1분 2초를 아껴줘야 되는데 내 영상이 툭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내 스토리를 다 기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이기적인 거거든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이면 범용적이 될 수가 없고 더 많이 번질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게 없는 게 내 생각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들 생각부터 출발을 하면 지금 영상에서 핵심부터 알려줘요. 아들이 야동 보면 당신 어떻게 할 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본론부터 아니면 아까 사모님 욕하시던 것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순서가 바뀌어야 되고 중간에 끊어야 돼요. 분위기에서 멈추는 부분을. 왜? 그들은 생각 안 해요. 그들은 이러거든요. 한 장면을 보고 에이 얘기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고 해요. 그럼 그들의 움직임이 나의 성패를 다루는데 그들의 움직임을 생각을 안 해. 아들이 아동을 본다는데 여보부터 가죠.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제목에 있는 거하고 잠시만요. 영상에서 거기 영상 보니까 올리신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은
이걸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제목이 없는 거다라면은, 네. 그건 상관없는 거죠. 아니죠. 이 형성대로 그러면요. 네. 여보, 내가 야동을 보면 어떡할 거야가 제목이어야 되죠. 아. 근데 무조건 그러면 쇼츠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똑같은 거는 아닌데. 그래. 우리 어릴 적에 시청각 되게 중요하다는 교육 받았잖아요. 네. 보고, 읽고, 읽어보고, 또 쓰고, 각가지. 쇼츠가요, 눈으로 보는데 듣거든요. 네. 그러면 딱 화면이 생겼을 때 눈으로 보면 글을 읽잖아요. 근데 소리는 딴 얘기가 나오면요, 집중도 떨어져요. 아. 유사성이라도 있어야 돼, 그거랑 연결되거나. 근데 이게 뜨려면, 여보. 이렇게 출발하는데 아들이 아동을 본다면이잖아요. 아들이 아동을 본다면은 중간쯤에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예, 한참 돼. 예. 그때 그지 안 기다려요. 근데 이게 재밌게 가려면 아들이 아동을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아를 앞으로 빼던가 아니면 대표님 이렇게 제가 했으면 여보 내가 야동보다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로 제목을 잡았다면 그리고 여보 띵띵띵 음악이 아니라 여보 내가 야동보다를 앞에를 잘라버리고 바로 그냥 화면에서 사람이 읽을 때 들리게 그러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동시에 그냥 소리가 딱 들어오니까 내가 있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럼 기다려요 2초를. 그럼 이탈 안 해요. 와... 여보 내가 야동을 본다면 어떻게 할 거야? 중간에 사모님 나오는 그 부분을 또 잘라 바로 좀 잘라갖고 그 다음에 야동을 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쌍욕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재밌어서 보거든요. 헐 한번 넣고 헐 넣기 전에 헐 야 그러면 아들이 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바로 이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새끼니까 봐줘. 이거 재밌어서 다 봐요. 아... 엄청 떴을 것 같은데? 되게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쇼츠 떡상 하는 법 뒷부분에 나와요. 그 막, 너 안타까워요. 막, 50만 나왔다고 신나시죠? 신기하죠?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1000만까지 갈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나 다른 거 다 5천, 2천 나오다가 50만 나와서 신났어. 이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냐면, 그거에 틀린 거분처럼 만들고 있어요. 50만은 이것 때문에 갔는데, 그 나머지 요소 때문에 된 줄 알고 그걸 다 포함해서 따라 만드니까. 아...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 보는 법을 좀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나? 무료 강의라도? 저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대충만 그냥 완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 보기를 대충 알지 그 시간대 있잖아요. 시청자가 많이 보는 시간대. 네. 만약에 8시이면은 아, 이 시간대 올리면 좋겠다. 뭐냐 그 정도. 그 남녀 성비. 아, 뭐 대체내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아카데미 그 부트캠프 간다고 하는데 그때 나와달라 그래서 약간 코칭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 보고 코칭 역할을 해주는 거로 강의보다 그거로 참여하려고 했는데 어디서요? 흉마원 사업가랑 유튜브 신샘이랑 고부스님이 이렇게 내일 와서 여기서 뭐 발대식 하자고 참여하겠다 했거든요. 좀 비싼 강의예요. 그거 할 때 저는 이제 코칭 우리가 코칭 300만원부터 2000만원 정도인데 고사에 300만원씩 코칭을 한 1개월짜리를 그냥 넣어줄까 싸게 나는 강의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스튜디오에 대한 강의는 제가 잘할 수 있겠네요. 왜 저는 플랫폼 계속 만들었던 사람들이라 얘네가 돈을 많이 벌려면 유튜브가 뭐뭐를 했겠구나 하니까 약간 동업자 입장에서 동질감으로 느끼니까 그걸 더 넣을게요. 아, 그 스튜디오가 필요. 그래서 그 쇼츠가, 그 제가 아까 2%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상 되게 잘 만드셔요. 재밌고, 가족도 표정도 좋고, 애들 표정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스킬하고 데이터 안 보고, 전략 구제, 그리고 자아 만족, 시청자 만족이 아니라. 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되면 먹히는 거예요. 떠요, 떠. 그거 되면. 지금 몇 시쯤 됐어요? 지금요? 이제 1시 넘었어요. 아, 거의 3시간. 다음 분 오실 때 됐네. 이 정도 얘기하고. 예, 예, 예. 나중에 뭐 톡으로 얘기하나. 예. 그런 것도 좀 하시죠. 제가 친구 초고 해놓을게요. 네.